K-스타일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리 명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자가 되어서 멤버들에게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네, 오늘의 첫 번째 무대의 포인트는 요병.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무대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저희 보이넥스토리가 조금 더 견고하게 완벽한 재밌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보이넥스토 자체가 포인트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이넥스토에게 빠져들게 하는 저희만의 매력은 아무래도 무대와 음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이넥스토에게 빠지게 하는 힘든 포즈와 표정을 보여주세요. 두 번, 두 명 함께 해보겠습니다. 빠밤, 빠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일본에 도착해서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 짐 풀기. 네. 저희가 처음 한 건 짐 풀기입니다. 짐 풀기. 자,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계신 우리 원더를 만나고 싶네요. 자, 앞으로 보이넥스토어로서 일본에 계신 원더들과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곡을 저희 공연에서 이제 일본 팬분들과 같이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스. 네, 여기까지 멤버들에게 질문 한번 해봤는데 다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저희 보이넥스도 그리고 K-스타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스타일. K-스타일.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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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